자, 국회 자율권. 이제 자율권은 넘어갔네요. 자, 국회 자율권의 근거는 자, 권력 분립과 의회주의에 있다. 자, 국회의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자, 의회주의 사상의 뿌리를 둔 자, 국회 기능의 하나로 간주된다. 제 국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헌법 다른 헌법 기관의 간섭이 없어야겠죠. 자, 그래서 국회 자율권은 이런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국회 기능 하나로 이제 그래서 간주된다. 자, 국회의원 제명 처분에 대해 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 자,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이제 헌법에 나와 있죠. 자, 헌법 규정을 먼저 볼까요? 자,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자,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자, 의원을 제명하려면 자,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양과 사망의 처분, 이 자격, 징계, 요 제명, 요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자, 국회의원 제명 처분인데 제소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소할 수 없다. 자, 여기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자, 국회의원 가업을 제명하였고, 이 제명이 불복하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자, 이 신청에 대한 법원은 각하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원에 제소할 수 없으니까 법원은 이렇게 소가 들어오면 각하하여야 한다. 자, 의원의 자격심사, 제명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 여기 법원이었죠? 자, 법원,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가 가능하냐? 이 법원에 헌법재판소 포함되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헌법재판소 포함 X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에서 가능하다. 자, 헌법은 자,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제명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는 가능하다. 자, 실제로 자, 현재 예, 여기 2022 헌사 448 결정에서 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이 발표되었으면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 자, 헌법재판소 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종국 성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하여 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자,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받아들인 걸 보니까 네, 헌법재판소 여기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 법원에는 헌법재판소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죠.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가능하다. 자, 의원의 자격심사 제명 청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가능하고 법원은 안 된다. 자, 국회 규칙제정권. 자, 법률 법에 안에서 자, 의사와 내부 기율에 관해서 제정할 수 있다. 자, 국회는 법률에 접촉되지 않은 법이 안에서 자, 법률에 접촉되지 않은 법이 안에서 자, 의사와 내부 기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고요. 자,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헌법이 보장하는지, 자,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는 권한, 여기 교섭단체에 대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나요? 그냥 헌법에 규정이 없죠. 자, 그래서 부정. 자, 국회법에 있죠, 교섭단체는. 자, 헌법은, 자, 위원회. 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규정하고 있다. 자, 위원회는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자, 헌법 62조. 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 구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자, 위원회는 또 요구할 수도 있죠. 위원회 요구했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무위원은 출석 답변해야 한다. 자, 이렇처럼 헌법에 위원회에는 규정돼 있어요. 자, 규정으로서 국회 내부 조직에 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이 아닌 자,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 교섭단체는 헌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국회법에서 인정하는 거다. 자, 교섭단체, 자, 국회 20명 이상의 소속 위원을 가진 정당의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이렇게 교섭단체에 관한 건 국회법에 있다. 국회법에 위원회는 헌법에 있고 자 의장의 의사진행 판단을 자 헌법재판소가 존중해야 하는지 네, 국회 자율권 보호하려면 이것도 의장의 의사진행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존중해야겠죠. 자 다만 이제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심사를 할 수 있겠죠. 자 의사진행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 국회 자율권에 속한다. 자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 행위가 헌법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다른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된다. 자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요 단서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존중해야 된다. 자 의장석을 점거하고 자 조치를 따르지 않은 의원 이런 의원 증계할 때 자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가 필요한지 자,
이렇게 의장석을 점거하고 조치 따르지 않은 의원에 대한 징계할 땐 윤리특위 심사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자, 국회법. 자, 155조 징계. 자, 국회는 의원이 다른 각호의 원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래 원칙적으로는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이제 징계할 수 있는데요. 자, 다만, 자,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자,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할 수 있다. 자, 10호가 뭐냐? 봤더니, 자, 의장석 또는 의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자, 이럴 때는 윤리특위 심사 거치지 않고 바로 의결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이렇게 예전에 막 TV 보면, 뉴스 보면 많이 나왔죠. 자, 의장석이나 의원장 점거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자, 몸싸움하고. 자, 그런 거 봤을 때, 자, 그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윤리특위 심사 거치지 않고 바로 징계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예, 의장석을 점거하지 말라는 거죠. 네. 야, 이렇게 이런 취지를 봤을 때, 자, 국회의원 의장석 또는 점거하고, 자,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자, 윤리특위 심사 거치지 않고 징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봐두시고요. 자, 모욕당한 의원 징계 요구 시 찬성 의원이 필요한지, 자, 모욕당한 의원도 찬성 의원 필요한지, 찬성은 필요 없다고 봤자, 모욕당한 의원 본인이 징계 요구하는 거니까. 자, 의원이 징계 대상자는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자,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이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정해 제출해야 하지만, 자, 아까 봤죠? 이출증 김변. 자, 이출증 김변 징계 요구. 자, 20인 징계 요구. 자, 20인 필요하지 원래. 자,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을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 제출하지만, 자, 징계 대상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국회의원, 자, 이 징계 요구할 땐 찬성을 필요하지 아니한다. 자, 징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원래 이게 원칙, 자, 요구서를 의장에 제출해야 되는데, 자, 징계 대상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의원, 본인 스스로 징계를 요구할 땐 찬성을 필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교섭단체 대표 요청위원, 자, 의장의 상임위원 사보임 행위가 자율권에 해당하는지, 자, 그렇다고 봤죠? 자율권에 해당한다. 자,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이 있으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나, 자, 상임위원을 강제 사임시키고 다른 위원을 보임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기본적으로 국회의 조직 자율권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수 있다. 네, 국회 조직 내부 구성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다 국회 자율권에 속하는데, 이렇게 저 상임위원 강제 사임시키고 다른 위원 보임할 수 있는 것도 다 국회 조직 자율권에 속한다. 봐두시고요. 자,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자, 국회의원의 사직 절차. 자,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의결을 요구하고요, 사직하려면. 자, 폐회 중에는, 자, 의장이 그냥 허가할 수 있어요, 국회 의결 없이도. 자, 국회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자, 회기 중에는 국회 의결. 자, 폐회 중에는, 자, 국회의장이 허가가 있어야 된다. 자,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만 있으면 되고, 국회 의결 필요 없다. 자, 국회의원이 겸임할 수 있는 직은 뭐가 있나? 국무총리, 자, 국무위원은 가능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안 된다. 자, 국회의원은 다 대통령 안 되겠고, 자, 헌법재판재판관, 선관위위원, 감사위원, 지자체장 다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이제 국무총리와, 자, 국무위원은 겸직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의원 내각제정 요소라고 했죠. 자, 기억나시죠? 자, 국회법 제2조 겸직근지. 자, 의원은, 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국무총리랑 국무위원은 그냥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외의 직이니까.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자, 국회의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만 가능하다. 자, 의원에 대한 정당 내부에 사실상 강제가 허용되는지. 자, 사실상 강제는 허용된다고 봤죠. 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야, 양심에 따라 자유로 투표할 수는 있으나, 자, 자유의 이미 정당의 지시에 귀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당론을 위반하는 정치 활동에 대한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는 허용된다. 자, 자유의인도 통치구조의 조직 원리로서 수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봤죠. 이렇게. 요새 또 현대 국가는 정당 국가 겨냥이 크니까, 정당 내부에 이제 지속이 귀속되는 게 필요하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이게 또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잖아요. 예.
의원직 신분이 박탈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 자, 이렇게 정당 내부에 사실상 강제는 허용된다. 자, 정당 기속에 위반하는 의원은, 자, 정당으로부터 제명할 수 있냐? 자, 의원으로서 제명은 안 되겠지만 정당 내부에서 제명은 가능하겠죠. 자, 긍정된다.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자, 정당 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이 위반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자,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죠. 신분을 상실하게, 자, 국회의원 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고, 자,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 자, 정당 내부의 강제는 가능하다. 자,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의원,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하는 것, 그래서 자유임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죠. 그래서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하는 조치. 자,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 범위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자유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자유임이 정당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지, 그죠? 이건 안 된다고 봤죠? 자, 현대민주주의가 종래의 순수한 대제민주주의에서 정당 국가적 민주주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자, 대제민주주의 원래 기초한, 자, 자유임은 최소한 국회 운영과 관련되는 한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계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되는 것도 아니다. 자,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이게 국회의원이 계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봤죠, 자유임이. 자, 요 문구 잘 봐주시고요. 자, 유권자가 정당 간의 의석 분포를 결정하는 권리를 가지느냐? 자, 국회 구성권이라고 이걸 소위 말하는데요. 자, 국회 구성권 가느냐? 아니라고 봤죠. 어? 자,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국회의 선거권이라, 자, 앞에서 봤듯이 선거권이랑 그냥 선출하는 권리였어요, 대표를. 자, 국회의원은, 자, 이런 선거에 의해 국민 대표자로 선출하는 권리에 그친다. 자,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 관계에 있다.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 의석 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소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자, 국회 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자, 대의제도 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있는데 여지가 없다. 자, 이거 이 사건이 그거였죠. 예전에 A당, B당이 있다가 치면 다수당이 한 139석이었는데 내가 70석 막 정도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당도 있었고 막 50석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게 다수가 안 돼, 이게 2분의 1이 안 되니까 2분의 1 되려고 여기서 이제 회유해가지고 11석 이렇게 이게 회유해서, 자, 당적, 이적, 당적 바꾸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회유해고 한 게 이게 국회 구성권 침해 아니냐고 했는데, 자, 이렇게, 자, 국민의 여기 이런 이유로, 자, 자유인 관계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국회 선출할 권리에 그치고, 이렇게 국회의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당 이적하는 것을 가능하다 본 거예요. 자유인 관계에 따라서. 자, 국회의원을 계속하는 내용의 국회 구성권이라는 이제 기본권으로 민주화될 여지가 없다. 자, 비례대표 의원의 소속 정당 탈당 시 의원직 상실 규정 둘 수 있는지, 네, 지금 두고 있죠? 네. 헌법이, 자, 자유민 원리 입각하고 있는 이상,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였다고 해도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지만, 자, 별도의 법률 규정을 두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옛날 판례죠, 이거. 자, 자유임하의 국회의원 지위는 그 의원직을 얻은 방법, 저 전국구로 얻는가 지역구로 얻는 거에 의해 차이가 없으며, 자, 전국구 의원도, 자,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하였다고 해도, 자,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여기죠,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건 변론으로 하고 당연히 국회의원직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당시에는 이렇게 뭐 탈당으로 해도 이게 이런 규정이 없었죠. 현재 있는 이 규정, 탈당을 한 경우 퇴직된다는, 자, 요, 네, 당적을 이탈 변경한, 자, 당적 이탈 변경 시 퇴직된다는 이 규정이 이 당시에는 없어가지고 전국구 의원도 탈당해도 의원직 그냥 유지한다고 본 거죠. 자, 다만 이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는 변론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현행 법처럼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직 상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공직선거법에서,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당적을 가지고 수리생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자, 퇴직된다고 했죠. 이렇게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으면 비례대표 의원 탈당하면 의원직 상실되는 가능하다. 자, 허위라는 걸 모르고
한 발언이 자 면책특권 대상인지 현재 국회의 권한으로 왔는데요. 자 면책특권에 관한 거네요. 자 허위라는 건 모르고 한 발언이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 자 모르고 한 거니까 자 면책특권 대상 된다고 봤죠. 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자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자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자 발언의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자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 그것이 직무수행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자 면책특권 좀 광범위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허위라는 건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자 다소 근거가 부족하고 조사가 좀 부족했더라도. 예, 면책특권 인정에 투자 이런 그런 취지였죠. 자,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자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자 법원의 판결은 자 공소 기각하여야 한다고 했죠. 자,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자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여야 된다. 공소할 수 없는데 공소권이 없는데 공소했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 자, 327조 공소기각 판결 중에 자, 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대로 봐서 자, 공소기각 판결했죠. 공소권이었음에도 공소를 한 것이다. 자, 면책특권의 법적 성격이 뭔데요? 자, 인적 처벌 조각사유라고 봤죠. 자, 면책특권은 자, 범죄 성립 요건은 충족하나, 자, 범죄 성립이 충족하나, 자, 그에 대한 형벌권 발생이 저지되어 소추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자, 인적 처벌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자, 인적 처벌 조각사유. 면책특권은 인적 처벌 조각사유로 봤어요. 자, 인적 처벌 조각사유란, 자, 범죄 행위는 성립하지만 형벌에 처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자, 행위 당시에 특별한, 자, 신분관계, 자, 신분상의 사유, 자, 라고 봤죠. 그래서, 인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상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처벌 조각사유라고 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를 자, 교사 방조한 자의 법적 책임도 면제되냐? 아니죠. 자, 방금 봤죠. 인적 처벌 조각사유. 자, 특별한 신분을 이유로 처벌이 조각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자, 인적 면책특권은 자, 책임면 면제 받을 뿐 자, 위법성은 조각되지 아니한죠. 자, 그래서 범죄 성립은 되는 거니까. 자, 국회의원의 발언 표현을 그래서 교사 방조한 자는 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면책특권은 자, 인적 처벌 조각사유. 자, 국회의원만 책임이 면제되는 거고, 자, 국회의원 교사 방조한 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에 자, 통상적 부수행위도 포함되는지, 자, 포함된다고 봤죠?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자,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자, 의사표현 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자, 헌법 조문을 보면 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의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발언과 표결만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자, 국회의원의 활동을 좀 축소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자, 이 면책특권의 의미상 이렇게 그 발언과 표결에 관련돼서 다 통상적으로 예, 국회의원 활동 직무에 통상적으로 부서야 행해지는 행위 포함되어야겠죠. 이게 포함돼서 해야 면책특권 충분히 누릴 수 있겠다. 자, 본회의에서 질문한 원고에 그래서 사전 배포 행위가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본 거예요.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해지는 행위다. 자,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자, 질문한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자, 직무 부수행위에 해당한다. 자, 본회의에서 질문한 원고를 사전에 배포했다고 해서 뭐 이것도 다 직무 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죠? 기자에게 배포한 건데, 자, 바로 직전이었어요. 저 본회의 직전, 질문한 직전에 기자에게 배포한 거. 면책특권 당연히 이제 직무 부수행위에 들어가겠죠? 자, 국회의원의 자, 정보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자, 면책특권 대상인지 자, 이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면책특권에. 자,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자, 여기도 통상적으로 부서의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자, 국회의원이 장관에게 자, 대정부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 제출 요구하는 행위도 자,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직무상 부수행위, 통상적으로 부서의 행위다. 당연하겠죠. 여기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도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 다 통상적으로 부서의 행위다. 면책특권 그래서 대상이 된다.
자, 면책의 효과는 자, 임기 만료 후에도 적용되는지. 예, 그렇죠. 면제특권은, 자, 국회의 면제특권은 자유롭고 원활한 의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 임기 중뿐만 아니라 임기가 끝난 후에 민형사 측에 적용된다. 자, 면제특권은 여기 나와 있죠. 자유롭고 원활한 의정활동 보장. 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장하려면, 자, 임기 전뿐만 아니라 임기 후에도 보장해 줘야겠죠. 임기 후에도 면책이 안 되면, 자, 임기 중이라고 해도 이렇게, 예, 마음대로 이게 누리지 못하잖아요. 임기 중만 한다 그러면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임기가 끝난 후에도 이렇게 민형사 책임에 이렇게 면제가 돼야 열심히 또 활동하겠죠. 이게. 원활한, 자유롭고 원활한 의정활동 보장. 자, 회기 중 의원에 대한 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자, 형을 집행할 수 있는지. 자, 회기 중 의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할 수 있죠. 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자, 불수사 특권이나 불기소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따라서 회기 중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다. 네, 이런 거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네, 심심치 않게 보여요, 뉴스에. 네, 의원, 네, 아직 의원, 국회의원. 예, 바로 이제 확정돼서 편학죠. 판결 나와서 판결이 확정돼서 이제 바로 이제 감옥으로 가는 경우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예, 불체포 특권은 그냥 체포되지 않는 권리지 이렇게 불수사나 자, 불기소 특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기 중에 유죄 판결 나올 수 있겠죠. 유죄 판결 나오면 형 집행도 가능하다. 자, 헌법 44조에 보면 자, 국회의원은 현행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불체포 특권은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 권리지. 자, 불기소, 불수사 이런 특권은 아니죠. 자,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땐 자, 현행본인이나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회의장 안에서 현행본인인 의원을 체포하는 경우 자, 의장 명령이 있어야 한다. 자, 의장 명령이 있어야 한다 봤죠? 자, 국회법에 나와 있어요. 자, 경이나 경찰 공무원은 자,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으면 자, 체포를 먼저 하라고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다만 자, 회의장 안에서 의장의 명령 없이는 자,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자, 의원을 체포. 의원이 현행범이면 의장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경이나 경찰 공무원은 자, 국회 내 현행범이 있을 때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나. 자, 회의장 안에서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의장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네, 국회의원이 아니면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으면 체포한으로 이제 지시를 받으면 되는데, 자, 대상이 국회의원이면 이제 현행범이더라도 이제 국회의장의 명령이 있어야 체포할 수 있다. 자,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 30일. 자, 삼자패수 기억나시죠? 삼자패수. 삼자패수 중에 그 자격심사. 30일 자격심사. 청구에 30일 필요하다. 자,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 자, 전국 속썩임, 기억나시죠? 4분의 1, 전국 속썩임, 석방 요구는 4분의 1. 자,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땐 30명 이상이 연서로, 자, 자격, 3자 패소, 자, 자격심사 청구할 수 있으며, 자,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는, 자, 전국 속썩임,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 요구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자, 이렇게 30명, 4분의 1, 자, 이런 숫자,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두 문자 따서 잘 외워 두시기 바라요. 자, 의원 단성 시, 자, 사립대학교를 하직하도록 한 거, 자, 공무단인권 침해냐, 침해 안 된다고 봤어요. 자, 사립대학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자, 임기 개시 전까지 자, 그 직을 사직하도록 강제하는 것, 자, 당선된 사립학교 교원으로 하여금 자, 그 직을 휴직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 공공정성, 직무 전형성 확보할 수 없으므로 자, 사립학교원의 공무단인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직무 전형성. 자, 그리고 이게 사립대학이니까, 이거 사립대학 휴직을 한다고 보세요. 휴직하면은 그동안 이제 학생들 교육에도 문제가 생기겠다. 자, 그런 거 따지면 그냥 사직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의원 당선 시 사립대학교원 사직하도록 한거 공무단인권 침해 아니다라고 봤어요.